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찾는 데 어렵지 않으셨어요? 예, 좀 어려웠는데 네. 옷이 다 시원하고 다 좋네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 제가. 여기서 보시면 어떤 색이 네. 눈에 확 들어오세요? 역시. 물론. 이런 쪽. 이런 거 좋으시구나. 네.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저걸 안 놓으시더라고요. 계속. 일부러 어두운 데 내려가셨는데 그걸 골랐어. 셔츠도 이쪽에 한번 있는데요. 한번 네. 스타일 한번 봐주실래요? 어떠세요? 근데 어떠세요? 이렇게 좁은 체크하고요. 네. 넓은 체크를 봤었을 때 네. 어느 쪽이 좀 어울린다라고 느껴지세요? 밝으면서도 원색이면서 원색이면서 한번 몸에 괜찮아요. 빨간색. 붉은색을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. 너무 내가 붉은색 개통을 지휘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? 두 가지 옵션을 줬는데 거기 없는 다른 옵션을. 핑크를 안 놓으세요. 밝게. 저 이 키도. 요 빨간색, 붉은색 말씀이시죠? 이거. 해보실래요? 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괜찮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들어요? 네. 너무 좋습니다. 어느 정도 호구슬라 전문가께서 타협을 하셨네요. 그러니까 V존을 밝게 할게요. 시선을 위로 끌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V존은 밝은 색에 체형을 커버할 수 있게 좀 어두운 자켓을 입고 이 자켓과 비슷한 팬츠를 입음으로써 조금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 하지만 밝게 포인트 있게 그리고 덥지 않게 텐션감 있게 이 정도면 괜찮겠죠?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. 좀 더 진하고 밝은 색 중에 화사한거 좋다고 했으니까 네. 좀 이런 것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이런 느낌의 곤색 괜찮은데. 위가 네. 밝고 아래가 어둡게 반대 느낌으로. 네. 네. 제가 좀 마음에 좀 안 들어요. 마음에 안 드세요? 네. 전문가의 네, 의견을 핑크. 수용할 만한데 자기 눈에 익숙해진 것만 네. 그러니까 그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네, 편하게 자켓이 마음에 안 들어. 자켓이 마음에 안 들어. 밝은 게 밝은 그레이션이죠? 좋아요. 네. 이거보다 좀 더 밝은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. 네네. 그러니까 셔츠를 먼저 고르고 여기 맞는 자켓을 지금 고르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이미 꽂혔어.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는 거죠. 안 어울린다는 걸 설득해드렸어요, 지금. 근데 인정하시더라고요. 안 어울리네요,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 가서 없어서? 저걸 사셨을 것 같아. 우리 몰래. 그 몰래. 무서운데? 무서운데? 그거 나중에 물어봅시다. 그러니까. 차분한 것도 있고, 밝은 톤이고, 수트 안에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루두루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. 워낙 또 캐주얼 좋아하시니까 제가 카라 있는 걸 권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. 좀 더 편안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야 이거 진짜 이미지 컨설턴트 못할 짓이네요.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즐거웠습니다. 그래요. 양의식 씨는 차분한 느낌이 싫으신가 봐. 네. 그렇죠. 튀어야 돼요. 너무 차분해.